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도 매장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릴 동물들은 자 픽시프로 성체 한쌍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덩치가 별로 체감이 안 되실 텐데 뭐 얘들도 막 아예 큰 건 아니에요. 더 커져요. 더 커지는데 이제 소리 보세요. 자, 잠깐 나와볼래? 저도 잠깐 나와볼래? 자, 이렇게 성체 한쌍입니다. 픽시프로그는 큰 얘가 수컷이고 작은 얘가 암컷입니다. 자, 성체급들이고요. 얘들이 조금 말라서 살 좀 찌워야 되는데 얘들이 뭐 목성이 워낙에 좋으니까 살찔 걱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사육장은 이렇게 꾸며줬고요. 지금 임시 사육장입니다. 이제 사육장 큰 걸 주문해놨는데 너무 늦게 오고 있어요. 일단은 임시 사육장에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프도 해주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먹이 한번 뿌려줘 볼까요? 자, 저는 먹이로 귀뚜라미를 주로 먹이고 있고요. 어우, 바로 반응을 할 거예요. 잘 먹죠? 이렇게 애꿔수도 조금 같이 먹고 하는데 다 뱉어내고 뭐 좀 삼킨다 해도 얘들은 다 배변으로 나옵니다. 건강한 개체들일 때는요. 자, 지금 이제 귀뚜라미를 보는 시선이 범상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먹니? 지금 사육장을 새로 세팅해줘서 얘들이 좀 어리버리해요. 귀뚜라미 정지. 멍청한 녀석아. 이렇게 애꽃을 얘도 뱉어내고 합니다. 옆에는 암흑한 녀석. 너도 나와볼. 픽시프로그의 먹성이 모든 개구리 중에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얘들의 야생 생태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신 분은 많지 않으신데요. 얘들은 일단 아프리카 뜨겁고 네, 아주 뜨거운 곳에 삽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거기서 사냐. 얘들은 일단은 1년 중 거의 대부분을 땅속에 들어가서 건기잠을 잡니다. 건기잠을 자고 비가 내렸을 때 빨리 먹이를 먹고 짝짓기도 하고 다시 자요. 그러니까 얘들은 1년 중 거의 한 4, 5개월 정도만 생활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때 동안 오랜 시간 건기잠을 자기 위해서 많은 지방을 축적해야겠죠? 하니까 배가 부르든 고프든 그냥 막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하지만 사육하에선 어떻습니까? 얘들 건기잠 잘 안 재우죠? 1년 중 1년이 다 나와있죠. 근데 얘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속 밥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을 언제나 축적을 해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다른 개구리보다 먹성이 월등하게 좋은 것이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얘들이 비만 혹은 비만으로 인한 폐사가 좀 잦은 편입니다. 왜냐면 얘들 입장에서는 건기잠을 대비하기 위해 이렇게 돼지같이 막 퍼먹는 건데 건기잠을 안 재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얘들이 건기잠을 안 재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먹이 양을 조절해 주시거나 아니면 건기잠을 진짜로 재워버리시거나 이게 뭐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픽시프로 국내에서 건기잠 사이클링이라고 하죠. 국내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좀 유명한 사람인데 알약농장이라고 있거든요. 한 7년 전? 6년 전? 7년 전? 7년 전쯤에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얘들의 건기잠을 재우는데 성공하고 데이터를 확보해놨죠. 뭐 제 블로그에 가보면 이런 정보는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재우셔도 되고요. 물론 건기잠을 필수적으로 안 재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럴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이 양을 조절해 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자, 우리 귀여운 픽시프로그들이고요. 암컷이 많이 작죠? 근데 암컷이 나이가 더 많아요. 뭐 얘는 한 살 반, 암컷은 두 살. 두 살이 나이 이 더 작은 애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친구예요. 근데도 뭐 이렇게 암수끼리의 사이즈 차이는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근데 또 이게 메이팅이 돼요. 신기하게도 돼요. 일단은 잘 키워서 멋지고 예쁜 픽시프로그 올챙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덩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서로 싸우지는 않나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픽시프로그들 이렇게 덩치 차이도 많이 나고 먹성도 좋기 때문에 서로 뭐 싸우거나 물 수도 있겠죠?
근데 픽시프로그는 지능이 제법 높습니다.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도 웬만해서는 서로 공격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종종은 있어요. 먹인 줄 알고 무는 경우도 있고 뭐 진짜 화가 나서 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자에도 얘들은 피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픽시프로그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고무장갑보다 두껍거든요. 고무장갑 같은 질감이에요. 딱 만져보면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나지 않고 상처가 나도 얘들은 치유력이 높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합사가 된다는 게 상당한 메리트인 개구리입니다. 팩맨 같은 경우에는 합사가 어렵고 특히 베이비 때는 절대 안 되잖아요. 얘들은 베이비 때든 언제든 합사가 되긴 합니다. 단 크기 차이가 이 정도 이상 차이 나면 안 좋게 위험할 수는 있어요. 먹인 줄 알고 물었을 때 진짜 큰일이 날 수는 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최강 멋쟁이 픽시프로그의 소개 영상이었고요. 종종 올려보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뿅!